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국민 프로듀서 대표 전남여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프로듀싱할 세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두 국가대표 에너지를 만들 준비 되셨나요? It's showtime! 저희는 배경님 목적,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원자력발전, 견제성 평가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인데요. 과거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오일 쇼크와 기후변화가 대두된 이후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 및 보급하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때 원자력 이용 확대와 수출 산업화를 발표하였고, 이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경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이 동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짧게는 피복된 모든 동식물들의 유전적 변형 및 사망을 일으키고, 길게는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수습하기 힘든 사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한 핵연료나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생산 비용은 이러한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실제 사회적 비용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담하는 사적인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상적인 개념이 아닌 환경성을 포괄하는 환경경제성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환경경제성은 사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환경피해와 같은 외부 비용도 함께 평가가 되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보다 앞서 연구된 선행 연구들의 주요 평가 요소를 검토하고 각각 결과들을 수렴하여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 방식은 균등화 발전 원가로서 에너지원별로 조건을 균등화하여 발전 원가를 산출하는 경제성 평가의 지표입니다. 모든 비용의 단위는 킬로와트시당 원입니다. 저희는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인데요. 직접 비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비용, 연료 비용, 운전 및 유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외부 비용은 직접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원자력에서 예를 들자면 사고 피해 비용이 있고, 화력은 환경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 발전입니다. 불타오르네. 먼저 IEA와 NEA를 살펴볼까요? 이 표는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비용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았습니다. 외부 비용인 탄소 비용은 26.77원과 26.17원이며, 이를 합산해 산출한 균등화 발전 원가는 76.17원과 73.34원입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에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수입 안정성을 고려하여 모든 화석연료의 수입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탄에는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 단가를 산정하는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균등화 발전 원가는 59.9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외부 비용에 관해서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합하여 발전 원가 상한값으로는 44.8원, 하한값으로는 26.8원이 나타나며, 사회적 비용 상한값은 104.7원, 하한값은 86.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이 표는 화력발전의 전제를 적용하여 추정한 이용률별 균등화 발전 비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이용률 80%에 중점을 둔 발전원가 58.64원을 산출했습니다.
외부 비용은 환경 비용과 송전 비용, 정책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비용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해 산정하였고, 대기오염 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PM이 있습니다. CO2는 탄소 비용으로 전체를 합산한 결과 36.53원이라는 외부 비용을 산출해내었고, 이를 통해 산출한 사회적 비용은 95.17원입니다. 두 번째 발전원은 태양광입니다. 빛을 쏟는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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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 아래선 I,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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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첫 기관으로 테크폴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봅니다. 위 기관은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해 15%의 학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경제 수명은 25년, 해체 비용은 투자 비의 10%로 가정하였으며, 위 조건으로 균등화 발전을 산출하면 2012년의 발전 단가는 158.78원이고 2015년의 단가는 149.2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발전 단가가 2013년에는 234.9원, 2015년에는 210.5원으로 나왔으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13년에 171원, 2015년에는 161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외부 비용은 대기오염 물질, CO2, 인체 건강 영향 비용, 지역 자원 시설세로 분류되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오염원이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CO2 배출, 인체 건강 영향이 없습니다. 이 표는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태양광 에너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자원 시설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부 비용 또한 제로입니다. 마지막 발전원은 원자력입니다. Careless, careless, shoot anonymous, anonymous. Heartless, mindless, no one care about me. 먼저 에너지 경제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다른 기관이 사용한 이용률 80%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자력 1000MW에서 이용률 80%일 때 직접 비용의 균등화 원가는 49.69원입니다. 외부 비용은 환경 비용, 송전 비용, 정책 비용,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이 주 요소인데요. 원자력의 경우 대기 배출 오염 물질이 없으므로 환경 비용이 제외됩니다.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이 기준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은 말 그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막연하게 위험성이 크니까 크게 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정 결과가 기관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을 확인해보면 IAEA 기준에서 5.13원, 세계 원전 운영 기준일 때 9.31원, 일본 원전 운영 기준은 29.55원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외부 비용을 합산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외부 비용에 따라 사회적 비용에 큰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이 표는 균등화 발전 비용에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앞선 전제를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산출한 직접 비용입니다. 각각의 비용을 모두 합산한 직접 비용은 48.8원입니다.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중대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대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액을 100조 원과 500조 원의 두 가지 경우 가정하여 외부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꼭 100조 원과 500조 원인 이유는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중대사고 피해 비용의 하한 및 상한입니다. 또한 중대사고 확률을 7천분의 1과 100만 분의 1은 7천분의 1의 경우 INES 7등급 중대사고 실제 발생 빈도이고 100만 분의 1은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하는 APR 1400의 안정성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49.0원에서 64.9원까지 폭넓은 값이 나왔습니다. 각각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준이 되는 값이 다르고 금액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이 크긴 하지만 외부 비용 또한 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 부분에서 시간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태양광 발전을 더욱 값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59.25원, 화력발전은 88.54원, 태양광 발전은 181.35원입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발전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사회적 비용뿐만이 아닌 외부 비용도 함께 평가한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해 원자력과 화력, 태양광의 경제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은 원자력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의 사고 위험 피해 비용을 제대로 포함시킨다면 원전이 결코 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한편 경제성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지표인 균등화 발전 원가는 주간에 따라 비용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발전원 간의 직접적인 경제성 평가 비교의 한계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경제성 평가 지표 중 가장 널리 통용되며 우리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를 채택하였습니다. 원전에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원전의 대체 발전원인 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경우 아직까지 그의 경제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탈원전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그의 발전 속도에 따른 발전 원가 절감 폭이 매우 크므로 시간이 지나 경제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원전을 충분히 대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